MBC Everyone. 야, 이렇게 나오니까 또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서 시조나 이런 게 응일 막 이런 걸 했다는데. 삼행시 한번. 삼행시? 알아서. 나 손담비. 손담비? 난 너의 채미네. 손담비의 뷰티풀 데이즈는 다음. 담비 덕에 비를 몰고 다니는구나. 아, 진짜 짜증난다. 야, 그거 봐봐. 어제도 비왔지. 뷰티풀 데이즈랑 무슨 상관이야? 어제도 비왔지. 촬영할 때 비 많이 오잖아. 최 손을 다해라 나한테. 민 내야 내야 해. 힘드네. 내가 최선을 다해라 나한테 잘해라. 아이고 좋구나. 일본에 왔고 야경을 보니까 그래도 뭐 생각나는 뭐 힐링 노래. 힐링 노래? 있어? 있지, 있지. 58번 있어? 있지, 있지. 뭔데?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내가 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노래야.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아, 너 18번. 야경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언니는? 언니 18번 있어? 야, 요즘에 그분들 노래 좋던데? 누구? 에이핑크. 에이핑크 노래 뭐지? 초장하지만 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빰빰빰. 이거 되게 신나 부르면 현이 이거 진짜 잘하는데. 맞아. 손담비에게 뷰티풀 데이즈는 어떤 의미야? 처음에 그 뷰티풀 데이즈 시작할 때 그거를 봤었던 타로점을. 맞아 맞아. 했었어.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지만 되게 잘 될 거라고. 그거를 이겨내면 잘 될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솔직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어. 시즌2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의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어. 맞아. 언니의 장점은 정말 털털하고 이게 성격이 뒤끝이었고 너무나 즉사적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되게 여려. 그치?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그냥 예쁘지. 예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너 단점 얘기하자니 되게 많이 한다. 뭔가 이렇게 단점은 하나 있어. 하나 딱 하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갑자기 혼자 드라마를 찍잖아. 희노애락이 강한 스타일.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최근에 뭐 때문에 울었어? 언니? 나? 아빠 아프신 것 같아. 아 맞아. 그땐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치? 아 또 울 것 같아. 아빠 아픈 거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봐. 또 울어. 하지 마. 자 언니는 그 일이 너무 컸지. 그치? 아빠가 좀 많이 아프시야. 아니 난 사실 가족사는 방송에서 얘기하기 제일 싫거든. 사실 그거는 나의 그냥 다른 일부라고 생각해. 진짜. 근데 어쨌든 우리 아빠가 한 번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어쨌든 또 아프신 거니까 모르겠어. 내가 형제가 있으면 그거를 좀 나눠서 같이 공감을 좀 나의 힘든 거를 좀 이렇게 덜어놓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보다는 사실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이고 안 됐어. 혼자 다. 근데 나는 일을 하면 아빠를 못 보니까. 그동안 그래 너무 바쁘게 달려왔고. 그래서 집을 지금 공기 좋은 데로 같이 살려고 하고 있지. 근데 어쨌든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해서 잘해야겠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 맞아. 이거 뭐야? 스카이트리? 아 근데 아쉽다. 저거 안개 때문에 가려졌어. 아 저게 안 보이는 거야? 야 진짜 얼마나 높으면 저게 안개 때문에 가려지는 거야? 안개 또 들려 쌓이니까 더 이쁘다.
일본 전통의 야카타부네. 탄 소감이 어때? 야카타부네. 아, 너무 황홀했어. 진솔한 얘기도 하고.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언니? 그치, 오늘 마지막 밤이지.